오늘은 카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 마인드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덕분인의 마인드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덕분인의 마인드를 처음 각성하게 된 것은 2010년도입니다. 제가 2010년 4월에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카페를 하나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은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게 맞다고 보면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이 뭐 자연스럽게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오픈하는 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두 말할 필요 없이 저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오픈을 준비하던 인원이 한 7명쯤 됐는데 손님들을 갖다가 못 쳐내는 겁니다. 첫날이라 손발이 안 맞았던 거죠. 열심히 리허설도 하고 준비를 했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손님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문은 밀리고 손님들은 기다리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컴플레인 하나 없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손님한테 메뉴가 나갔을 때 걸린 시간이 아마 1시간 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컴플레인 하나 없이요. 물론 서양 문화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다지만 당시 저에게는 뭐랄까 상당한 감동이랄까? 하여튼 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니, 감사한 마음이 일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200명의 손님이 왔을 때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을 얻는구나. 내가 기획한 컨셉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근데 막상 마지막 메뉴가 손님한테 1시간 반 만에 나갔을 때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 컨셉과 내 아이디어가 저들한테 먹혀서, 저들이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했구나. 1시간 반을 기다려주는 저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않았구나. 내 마인드는 이기적인 마인드였구나. 서비스 사업, 소통의 사업, 교류의 사업, 감성의 사업, 행복의 사업.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손님의 만족이었는데도 말이죠. 그거를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아, 이 모든 게 저분들 덕분이지. 저분들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덕분이네, 덕분이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덕분이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덕분이네. 손님이 잔을 깨트려도 덕분이네. 모든 관점을 그 손님 덕분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정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교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사 한마디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시작한 그 매장은 5개의 주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제 얘기에 빤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빤한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6년을 경험해 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필패입니다.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진심으로 손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손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나오는가? 이것이 이 사업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마인드를 갖게 되면요. 모든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이 됩니다. 카페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 창업을 준비할 때 하는 고민들, 또 운영할 때 생기는 여타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덕분인의 마인드는 지혜의 화수분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상 손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모든 문제들을 덕분인의 마인드의 관점에서 보면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내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생각들을 버리세요. 왜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덕분인의 마인드가 중요한지 모르시겠다면 창업을 미뤄야 됩니다. 아실 때까지 미뤄야 됩니다. 스스로 납득이 되고 내 매장 안의 사람들, 즉 직원과 손님들이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가슴속 깊이 단단히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이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제가 지난 16년간 만나본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무슨 무슨 브랜드, 그게 너무 좋아, 그거 하고 싶어. 또는 나는 베이커리 카페, 스터디 카페, 브런치 카페, 이런 어떤 카페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이죠. 그분들에겐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그것을 소비해줄 손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만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면 당연히 먹어주겠지, 당연히 찾아와 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찾고 그거에 적당한 가게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막상 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인 겁니다. 뭔가가 지금 거꾸로 됐거든요.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은 정말 답답하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은 손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손님이 명확해야 됩니다. 실제로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자기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매치시켜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손님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차리려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동네에서 차리려면 동네 사람들이 손님인 겁니다. 미리 만나보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덕분인의 마인드를 손에 쥐세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네 글자 덕분인애를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세요. 덕분인애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마법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인애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필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덕분인애를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시라고도 했죠. 카페 창업에서 기존 마인드를 바꾸는 마인드 체인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마인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김 사장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 사장은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20평대가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죠. 김 사장은 젊은 시절에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았던 멋진 카페들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영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이루고 싶은 꿈이 되었습니다. 세련되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꿈꾸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창업 스쿨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카페는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차려야 한다. 요즘은 SNS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다. 매출 대비 원가율이 35%를 넘으면 위험하다. 자신의 매장의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즉 손익분기점 정도는 뽑을 줄 알아야 한다. 김 사장은 수치로 분석하는 법을 알게 되자 막연히만 생각했던 사업을 좀 알 것 같았습니다. 배우고 익힐수록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죠. 모든 준비를 마친 김 사장은 매장을 계약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법칙대로 자신의 단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 사거리 코너에 있는 50평짜리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계약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태리에서 받았던 영감을 인테리어에 녹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만큼 세련된 분위기가 연출됐고 실력 있는 바리스타도 채용해서 시그니처 메뉴도 만들게 됩니다. 커피 가격이 기준이 되는 아메리카노는 스타벅스 가격인 4,600원으로 책정했죠. 과연 김 사장의 카페는 성공했을까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
모두의 예상대로 대박이 터집니다. 근데 정작 김 사장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 사장은 이 동네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사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우는 애도 있고 오픈을 축하해주러 많은 지인들이 왔는데 그들도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합니다. 급기야 뛰어다니던 한 아이가 쟁반을 들고 들어가는 손님과 부딪힙니다. 생크림이 듬뿍 올라간 카페 모카가 바닥에 쏟아집니다. SNS 마케팅으로 멀리서 온 손님 같은데 연신 사과를 하고 엄마하고 아이를 보니까 저절로 눈이 흘겨지는 겁니다. 김 사장은 오픈하는 날 대박이 터진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카페는 놀이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제 점잖고 분위기 있는 손님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직접 차린 세련된 카페에서 멋진 손님들과 위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김 사장의 꿈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이쯤 되니 김 사장은 문소리만 나도 혹시 아이들이 들어올까봐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화가 납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내 카페를 망치는 주범이란 생각이 듭니다. 참다 못한 김 사장은 결국 노 키즈존을 선언합니다.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너무 조용해진 겁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납니다. 과도기겠지 하고 한두 달 더 기다려보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엄마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 사장은 잘못돼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문득 사업하지 말라던 점쟁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 그래 올해부터 삼재했지.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덕분인의 마인드를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김 사장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김 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카페만 있었지 정작 그것을 소비해 줄 손님들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지역엔 애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서 그들을 미리 만나보고 그들의 생각을 들었다면,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즉 김 사장은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과 같습니다. 관점이 잘못되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법칙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관점 하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나라는 1인칭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2인칭의 관점에서 손님이 될 당신은 과연 어떤 카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애인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하는 연인의 심정으로 말이죠. 나라는 1인칭에서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관점이 바뀌면 마치 막혔던 물길이 트이듯이 비로소 교류와 소통이 시작됩니다. 물 흐르듯이 손님도 흘러들고 물이 넘치듯 손님도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공과 실패는 관점을 정하는 그 순간에 결정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손님이 맥심 커피를 찾는다면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번 덕분인의 관점에서 대답해 보세요. 이 대답에 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카페 창업이라는 순백색의 와이셔츠를 걸치고 덕분인의 마인드라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다음 단추는 컨셉입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인입니다. 오늘은 덕분인의 마인드 세 번째 시간 컨셉 편입니다. 컨셉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닌 손님에게 관점을 맞추고 덕분인의 하는 마인드를 갖추셨다면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덕분인애가 만나본 그간의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컨셉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 카페의 운명을 컨셉이 좌우하는데도 말이죠. 컨셉은 내 카페의 색깔이고 손님에게 전달하는 이미지며 운영 방식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정하거나 브런치 카페, 스터디 카페, 디저트 카페 같은 카페의 종류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지역의 매장을 찾곤 합니다. 이것은 덕분인의 관점에서 보면 거꾸로 된 거죠.
손님의 관점에서 컨셉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카페의 종류를 대입시키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 지역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카페에 맞는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이 좋습니다. 내가 주로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활동했었거나 내가 잘 모르는 곳, 뭐 이를테면 뭐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카페를 차리려고 해요. 근데 나는 거기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과 특성,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를 오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특성이 다른 지역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강제로 주입을 시켜서 그것을 손님들이 좋아한다 라는 확률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화될 수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성공한 저가형 테이크아웃이 경상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전라도에서 성공한 디저트 카페가 서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는 지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카페 컨셉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을 정하시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게 뭐 일부러 가가호호 다니면서 문 두드려서 만나서 물어보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면 동네에 있는 지인들부터 만나보세요. 직장이면 직장 동료들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카페를 하나 차리려는데 어떤 카페를 차리면 좋아들 할까? 야야야 차리지 마라. 아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다 망해 자빠지는데 너까지 뭐 카페 창업하지 마. 이런 얘기 들을 거를 감내하셔야 할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내 카페가 성공하게 될지 실패하게 될지는 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카페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일반화된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카페만이 있을 겁니다. 흔한 카페 말이죠. 그 흔한 카페들이 망하는 모습만 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차리려고 하는 그 카페는 흔하고 흔한 그렇고 그런 카페가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컨셉이 명확한 카페일 테니까요. 그래도 꼭 할 거니까 한번 진지하게 의견을 내줘봐. 여기서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카페를 하는 거를 좀 숨겨요. 내가 원치 않는 소리,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뭐 이해합니다. 앞으로 카페를 차리면 참 마음 상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카페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고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공론화 시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카페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구나. 이걸 모두가 알게끔 하세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 내가 어디 카페를 자주 가는데 그 카페는 이런 게 좋아서 자주 가. 아, 그 카페는 영 엉망이야. 내가 거들떠도 안 보잖아. 아, 거기는 진짜 조그만한데 커피 맛이 좋아. 거기 사장님은 항상 웃는 게 아, 기분이 좋아. 그래서 자주 가. 요 앞 사거리에 있는 그 카페 있잖아. 아, 거기 가족들하고 갔었거든. 아, 애가 어떻게 실수로 해가지고 잔을 깼어. 아무 소리 않고 치어만 주는데 아, 좀 그렇더라. 애가 살짝 긁혀서 피가 좀 났었거든. 나 같으면 먼저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물어봤을 텐데 내가 좀 오버하는 건가? 아, 그러고 보니까 그 골목에 그 카페 하나 있잖아. 거긴 그 대박 났다더라. 근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온대. 아, 내가 한번 갔는데 자리가 없더라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실 거예요. 내가 내 카페를 할 지역을 선정을 했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내가 카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면 알릴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게를 찾기 전부터 공론화 시키세요. 내가 카페를 한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세요. 알릴 수 있는 모두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으세요.
무엇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컨셉을 잡으려고 막 이것저것을 끼워 맞출 필요도 없어요. 많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실 겁니다. 아, 우리 동네에서 카페를 차리면 어떤 카페를 차려야 손님들이 좋아하고 행복해 할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절대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많이 들어보고 소통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창업스쿨에 가서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컨셉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탄생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컨셉은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자리, 둘째도 자리, 셋째도 자리이니라. 여러분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구식 고정관념은 하루라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위 10%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90%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식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카페를 차립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왜 망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창업을 준비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들을 게 뻔하니까요. 덕분이 내가 오늘 할 얘기처럼요. 현실을 보시죠. 자영업 폐업률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얘기는 자리와 상관없이 대부분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점포 자리의 가격은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죠. 보증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니까 우선 논외로 하면 손해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권리금과 임대료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리 얘기를 하려면 권리금에 대한 덕분이네의 생각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권리금에 대한 영상을 미리 찍어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권리금에 대한 덕분이네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권리금은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정하는 가치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갑이다. 권리금은 그 점포의 매출에 비례한다. 권리금은 리스크가 큰 투자다. 권리금은 구식 상권 개념의 산물이고 점점 사라져갈 것이다. 5점 만점짜리 상권이 사라지고 주로 2점짜리 상권만 있다. 이런 이유로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계약하지 마라. 네? 권리금이 없는 자리는 유동인구가 없다고요? 그 말은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해야겠죠? 사람이 많이 다니면 좋은 자리 같고 대박 날 것 같고 그렇죠? 물론 흠이 진 골목에 있는 매장보다 손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대료가 높고 비싼 권리금도 지불해야 되겠죠. 결국 투자금 회수를 언제 하느냐인데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자리가 골목에 있는 매장보다 결코 투자금 회수가 빠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유동인구가 곧 손님, 구매자였습니다. 대로변이 아니라 후미진 골목에 있으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안다고 해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덕분이네는 16년 전에 첫 카페를 차렸더랬습니다. 그 카페는 망해 나가기로 유명한 자리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세 번 내리 1년 안에 문을 닫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우리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움푹 들어가 있어서 손님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도 가게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였죠. 당연히 권리가 있을 수가 없죠. 무권리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해 보려고 움푹 들어간 곳에 푸른 잔디도 깔아서 눈에 띄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목이 안 좋았는지 오픈 첫날 손님이 11명이었습니다. 11명. 30평 매장에 직원이 5명. 한 달 전부터 인사법에서부터 메뉴 교육까지 완벽히 무장하고 기다렸었는데 말이죠. 오픈 첫날 하루에 11명.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죠. 한 달을 꼬박 전단을 돌렸는데도 효과가 없더군요. 덕분이네의 첫 매장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여기까지만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3개월 만에 입소문이 나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근데 소문 듣고 물어 찾아온 손님들 10명 중에 5명은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던 손님들이 밖에 마중을 나가서 데려와야 했을 정도니까요. 생각해 보시죠.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스마트폰에 지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아마 내비를 찍어서라도 쉽게 찾아왔을 겁니다. 오히려 후미진 곳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앞에 푸른 잔디도 깔려 있고 뭔가 좀 특별하고 뭐 유니크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전에는 손님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매장에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목적성이 분명한 소비를 합니다. 대로변을 지나다가도 소비를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유동인구의 대부분은 구매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을 내 손님으로 만들려면 내 가게까지 구매를 이어지게 만드는 새로운 동선, 구매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구매 루트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그냥 가까운 데 들어가서 소비를 했거나 또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했었다면 요즘은 정보와 추천, 소통을 모두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을 따지자면 덕분이네는 온라인 7, 오프라인 3 정도로 생각합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권리금 많이 주고 좋은 자리 들어가도 판판이 깨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직도 권리금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란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IT 하는 사람들이 나을 것 같고, 아이 그런 거 알면 내가 IT 사업을 하지 왜 카페를 하겠어? 카페는 오프라인이니까 손님만 맞이하면 되니까 좀 쉽지 않겠어? 50대 이상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제 카페 사업은 온라인에서 결정하고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구매 결정을 온라인에서 한다는 거죠. 하지만 또 다행인 것은 온라인에서 구매 루트를 짜는 것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찍을 영상인 덕분인의 마인드 마케팅 편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으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내 카페를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페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구매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특별하고 호감이 가는 물건을 고르고 후기나 소통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죠. 똑같습니다. 특별하고 호감이 가는 물건, 그게 바로 컨셉이라는 겁니다. 왜 덕분이 내가 컨셉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컨셉이 차별화되지 않고 손님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구매 루트를 짜기도 전에 손님의 외면을 먼저 받기 때문에 구매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제 다시 생각해보죠.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월세가 싸면 쌀수록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학구방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낡은 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색 있는 장소로 승화시킬 수 있죠. 카페 자리를 찾고 계신다고요? 권리금 없고 월세가 싼 매장을 고르십시오. 그 중에서 스토리가 묻어나올 만한 그런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스토리가 나올 만한 자리?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덕분인의 마인드 다음 편이 스토리텔링 편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 정리. 1. 장사는 몫이다 라고 하는 구식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2. 90%는 모르고 10%만 안다. 왜 망했는지 모르는 자가 될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아는 자가 될 것인가? 3. 유동인구의 대부분은 내 손님이 아니다. 요즘 소비자는 정보의 발달로 목적성이 분명한 소비를 한다. 4. 내 손님으로 만들려면 내 카페로 오게끔 만드는 확실한 구매 루트를 짜야 한다. 5. 구매 루트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다. 6. 온라인에서 구매 루트를 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앞으로 덕분이네와 함께 배워보자. 7. 온라인에서 내 카페를 차별화하고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컨셉이다. 8. 컨셉을 손님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이 덕분이네의 다음 영상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놓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틀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변화와 발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덕분인의 마인드 4편 자리편을 마치겠습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인입니다. 오늘은 덕분인의 마인드 4편 자리편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카페 창업에 있어서 컨셉이 곧 성공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컨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컨셉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컨셉의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그만큼 카페 창업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컨셉과 더불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리텔링 하면 대부분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신라호텔 출신 빠뜨시가 만든 명품 카페, 회사 때려치고 커피 뽑는 김대리 카페,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 예쁜 카페에서 힐링하고 가세요. 하지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인의 마인드 2편 관점편에서 배우셨죠?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관점이 잘못된 거죠. 손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너무 깊게 뿌리박혀 있어서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당신, 즉 손님이 되어야 됩니다. 손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시작입니다. 손님이 주인공이라면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 즉 조력자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배역을 사이드킥이라고도 부르죠. 셜록 홈즈의 왓슨이고 돈키호테의 산초며 배트맨의 로빈이고 아이언맨의 비서 페퍼 역할이죠. 각자 어떤 배역을 맡기고 스토리를 짜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학동역, 역세권인 이곳에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윤 사장이 있습니다. 학동역은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라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곳에서 직장을 다녔던 윤 사장은 다른 건 몰라도 그곳 직장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동역은 서울 강남권인 만큼 교통도 복잡하고 2호선이 아니라 7호선이 있어서 환승이 많은 곳입니다. 매일매일을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장 업무, 그리고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는 흔한 점심 식사,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이 현실의 도피처로 휴양지 같은 곳에서의 휴가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윤 사장은 값이 싼 곳을 찾다가 골목 귀퉁이에 있는 월세가 싼 허름한 매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28평으로 입구가 좁고 안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반듯하지 않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숨어있는 동굴 같은 느낌이었죠. 윤 사장은 그곳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바닥, 벽면, 천장에 해변과 바다 그림을 그립니다. 벽과 매장 곳곳에는 서핑보드나 스노클링 장비, 풀슈트, 비치타월과 같은 소품으로 치장합니다. 음악은 해변을 연상시키는 경쾌한 곡으로 선곡해서 틀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큰 돈은 들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소다수를 브랜딩해서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라는 시그니처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가격대는 아메리카노가 4,800원,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많은 그곳 오피스 상권에서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죠. 그리고 담아주는 용기가 좀 특별했는데요. 모든 음료를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 병에 담아주었는데 이것을 다시 가져와서 주문하면 1,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카페 와이키키, 비밀의 해변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설명해 볼게요. 손님의 꿈, 목표, 니즈는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는 거죠. 이것을 가로막는 빌런, 즉 악당은 일상의 반복과 답답하고 고된 직장의 스트레스, 흔한 점심 식사들이 되겠죠. 여기서 나는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윤 사장은 비밀 해변으로의 초대라는 컨셉으로 카페 와이키키라고 이름 짓고 인테리어도 비밀 해변이라는 테마로 하게 된 거죠. 윤 사장은 오픈 후에도 SNS를 통해 이러한 스토리로 소통을 이어갑니다. 오늘 당신만의 비밀의 해변 와이키키에서 12시 선착순 30명에게 와이키키 냉장고 자석을 선물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탈출을 돕는 카페 와이키키가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컨셉, 마케팅, 운영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카페 와이키키의 경우에 관점은 손님이 되겠고, 니즈는 휴가, 컨셉은 비밀 해변, 인테리어 테마는 바다와 해변 그리고 서핑, 네이밍도 와이키키, 시그니처 메뉴도 시크릿 펀치. 이렇게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스토리를 짜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손님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꿈을 이루는 것도 손님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님이 이루는 꿈은 음료 한 잔을 통해 일상에서의 탈출을 이루는 거죠. 이걸 내가 돕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해변으로의 휴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카페 와이키키에서요. 덕분인의 경우에도 스토리텔링의 이 법칙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꿈은 카페 창업의 성공입니다. 저는 그것을 돕는 조력자고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컨셉인데, 그것은 장사는 몫이 좋아야 한다, 이런 것과 같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마인드 체인지가 되겠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은 사업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고, 이것은 마케팅과 운영에서도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그 카페는 스토리텔링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과 더불어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것은 네이밍입니다. 브랜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카페 이름 짓기입니다. 이것은 스토리텔링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예로 들어 책 내용이 스토리텔링이라면 책 제목을 짓는 것이 네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카페 이름 짓기 참 쉽죠? 하지만 스토리텔링에 맞는 이름을 짓는 것은 쉬운데 이것을 써도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표권이라는 저작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즉 상표권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것은 다음에 별도의 컨텐츠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정리! 1. 스토리텔링은 내가 아니라 손님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2. 나는 주인공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손님이 셜록 홈즈면 나는 왓슨이다. 3. 꿈을 손님 스스로 이루게 하라. 나는 거들 뿐, 골은 주인공이 넣는다. 4. 스토리텔링이 책 내용이면 네이밍은 책 제목이다. 이상 오늘 이야기 덕분인의 마인드 5편 스토리텔링 편을 마치겠습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평준화된 인테리어 업체들의 경우 합리적인 인테리어 시공비는 평당 15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이보다 낮으면 운이 좋으신 거고요. 높으면 바가지 쓰신 겁니다. 이럴 경우 평당 50만 원 정도가 업체의 일반적인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가 회사 내에 시공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협력업체나 팀에게 외주를 맡긴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비 창업자가 그 협력업체와 팀에게 직접 작업을 의뢰하면 평당 50만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발품을 팔아서 자재들을 좀 더 싸게 구입하거나 작업 일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평당 75만원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게 어렵느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직접 하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고, 더 정확히 말해서 배우려는 엄두조차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분인애가 이걸 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시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시만 잘하면 목수님이나 기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죠. 아, 현장밥 먹는 사람들 성질이 보통 아닌데 어떻게 상대해? 아, 나 더러운 꼴 보기 싫어. 이러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건 기술을 가진 현장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었던 옛날 시절의 얘기입니다. 요즘은 기술 가진 분들이 많아져서 일감을 서로 따려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불친절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그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덕분이네는 이런 이유로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셀프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사 순서나 방법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대출받는 것보다 쉽고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아, 돈을 버는 건데 안 배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서와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다른 곳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고 직접 할 엄두를 안 낼 뿐이지 조금만 알면 어렵지 않게 셀프 시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맡기시겠다면 공개 견적을 꼭 받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박목수의 열린 견적서나 비교 견적 중개 플랫폼인 집닥 같은 곳에서 오픈 견적을 받아보시고 오프라인에서도 소개받은 인테리어 업체들 두세 군데를 더 받아보십시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견적서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싸이물은 원래 인테리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덕분이네가 이 파트를 따로 뺀 것은 인테리어 업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마진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셀프 시공으로 직접 싸이물 업체를 선정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싸이물은 인테리어 퀄리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화룡점정이라고 하죠? 그게 싸이물입니다. 간판, 어닝, 출입문 사인, 유리창 사인, 메뉴보드, 벽면 사인, POP물, 배너, 각종 스티커까지. 싸이물 하기 전의 가게와 후의 가게를 보면 완전히 딴판이라는 걸 느낄 정도로 싸이물은 인테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싸이물 업체는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덕분이네는 경험상 25평 매장의 경우 싸이물 비용은 450만원 내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는 커피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블렌더, 쇼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액 비중이 낮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브랜드와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뭐니뭐니 해도 커피머신이 가장 중요하겠죠. 커피머신은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200만원대에서부터 3천만원이 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건 저런 장단점이 있고 하는 식의 얘기는 덕분이네한테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시죠? 오늘은 25평 매장을 기준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평 이하로 카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콕 집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머신은 BFC의 디아데마 2그룹을 사시면 됩니다. 400만원 이하로 사시면 잘 사신 거고요. 단 오피스나 대학가 상권같이 점심시간에 순간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오는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커피 그라인더는 코어마나 안핌을 쓰시면 되는데요. 코어마는 80만원 이하, 안핌은 90만원 이하로 사시면 잘 사신 겁니다. 제빙기는 국산 아이스트로 50kg짜리를 사시면 되는데요. 결국 두 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커피 머신과 마찬가지로 한 대 사시고 나중에 한 대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100만원 이하로 사시면 잘 사신 겁니다. 블렌더는 요즘 하이믹스라는 국산 제품이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들 쓰시고요. 40만원 정도 합니다. 쇼케이스는 우성 쇼케이스 1200짜리 구입하시면 되고요. 13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테이블 냉장고 75만원, 사문 냉장고 100만원, 핫워터 디스펜서 55만원을 합쳐서 초기 기계 장비 비용을 1000만원 이하로 맞추시면 굉장히 잘 구매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의탁자 제품을 크게 보면 국산과 수입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너무 비싸서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수입 중에서도 유럽산과 동남아산이 있는데 유럽산은 아무래도 비싸죠. 그렇다면 덕분인의 철학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소서익선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 수입산 의탁자죠. 국내에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가구를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분들이 1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인터넷이든 어디든 우리가 보는 모든 저가 가구가 이 10여 분의 제품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서로서로 상대방의 제품도 판매를 해줍니다. 결국 이 10여 분 중에 한 분한테만 가면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동남아산 의탁자를 가장 싸게 구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탁자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명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눈에 두드러지지 않아서 간과하기 쉬운데 내 카페에 와서 30분 이상 앉아있는 손님들에게는 분위기를 결정짓는데 음악과 함께 조명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 인테리어야 들어오고 나갈 때의 느낌이지 실제로 앉아있다 보면 음악과 조명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덕분이내는 조명도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 세운 상가를 지나다 보면은 조명들이 많은 거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곳에 대한민국 조명은 거의 다 모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조명 준비하시면 125만원 내외로 드실 것 같아요. 뭐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냉난방기는 평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장 평수의 2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냉난방기를 써야 되는데요. 북향처럼 해를 등지고 있다면 2배 이상, 남향이나 서향처럼 해를 마주보고 있다면 3배 이상의 평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25평 매장이면 에어컨 평수는 50에서 75평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50평짜리 냉난방기가 330만원 정도 합니다. 평수를 정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업체를 고르시면 됩니다. 주방 비품이라 하면 뭐가 잡다한 게 많아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잡다한 게 많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면 그릇도매 상가가 있는데요. 가격 저렴합니다.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비품들을 구하고 그 밖에 잡다한 것들은 다이소 같은 데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150만원 내외로 들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비용을 종합해보죠. 1. 인테리어 1875만원, 25평 곱하기 평당 75만원 해서 나온 금액이죠. 2. 쌓인물 450만원, 3. 기계장비 1000만원, 4. 의탁자 600만원, 5. 조명 125만원, 6. 냉난방기 330만원, 7. 주방비품 150만원. 이 7가지 항목을 모두 더하면 총 453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지난번 덕분이네 마인드 시리즈 6편 창업비용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 덕분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흔쾌히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구독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덕분이네 마인드 7편 메뉴편 그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길을 가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마침 대려보이는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평수에 인테리어도 무난합니다.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보는데 아메리카노가 4,100원, 스타벅스 가격입니다. 순간 주변을 다시 살핍니다. 분명 들어본 브랜드도 아니고 메뉴판의 메뉴 구성도 평범합니다. 순간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커피가 나오고 맛을 보니 나쁘진 않고 신맛이 살짝 도는 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맛입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맛있어?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맛을 평가하실 건가요? 묵직한 바디감? 원두의 풍미? 신맛? 카페라떼라면 우유를 뚫고 나오는 진한 에스프레소의 맛? 저라면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저 그래, 커피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가격이 커피 맛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가격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가격은 묵직한 바디감이 아니라 아주 아주 묵직한 바디감을 요구합니다. 한번 올라가버린 눈높이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맛입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 다른 카페를 예로 들어보자. 덕분이네 마인드 5편, 스토리텔링 편을 보신 분이라면 카페 와이키키를 기억하실 겁니다. 친구랑 들어간 카페가 카페 와이키키라고 가정해보죠. 카페에 들어가니까 사방에 그려진 바다와 해변 그림이 눈을 압도합니다. 스피커에서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가 경쾌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문대 앞에 서니까 각종 POP가 눈에 띕니다. 시그니처 메뉴라고 적혀있는데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라는 메뉴가 6,500원입니다. 생크림과 토핑이 개성있게 데코레이션 있는 음료 포스터엔 카페 모카 온더 비치 5,500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포스터엔 시사이드 그린티 라떼가 6,300원. 순간 스타벅스보다 비싸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서 아메리카노를 찾습니다. 4,100원입니다. 스타벅스 가격이네요. 뭐지? 이 합리적인 느낌은? 커피가 나오고 맛을 보니 뛰어나진 않지만 기본 이상은 되는 맛인데 살짝 감도는 신맛이 해변의 정취와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맛있어?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개성 있는 맛이네. 여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론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는 기호 음식이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가격은 같아도 느끼는 건 다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즉 가격의 기준은 가치가 결정합니다.
매장에서 아메리카노가 전체 메뉴 중에 몇 프로나 팔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게는 50%, 많게는 90%를 차지합니다. 즉 카페 매출과 순이익은 아메리카노의 가격에 달려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고 메뉴를 구성하는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비싸게 받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손님이 비싼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손님이 비싼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정하게 만들까요? 그걸 오늘 덕분이네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 자꾸 비싸다고 말하는데 콕 집어서 말하면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4,100원 기준입니다. 자, 그럼 아메리카노의 가치를 높이러 가보실까요? 덕분이 내가 28인가 그때 프랑스에 처음 가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카페 마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커피를 대부분 유럽에선 카페라고 하니까 달라고 했죠. 근데 그때는 처음 보는 데미타세 잔에 에스프레소가 나온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였죠.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상륙하기 훨씬 전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다섯 군데 회사를 돌면서 에스프레소 다섯 잔을 마시게 된 거죠. 식은땀이 나고 뭐 가슴이 뛰더군요. 각성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미국인들은 저처럼 참고 마시지를 못했나 봅니다. 이태리에서 처음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되고 이태리 전역으로 퍼지자 당시 로마에 관광 온 미국인이 저처럼 에스프레소를 처음 보게 된 거죠. 커피려니 하고 맛을 봤더니 너무 썼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해서 타 먹었던 거죠.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미국인이 오면 매번 그러니까 아예 미리부터 물을 타주게 된 겁니다. 야, 아메리카노 왔다, 물 타줘, 이렇게요.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노의 탄생이죠. 아메리카노가 이태리어로 미국인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상황이 그들을 조롱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 스타벅스에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메리카노 메뉴가 메뉴판 맨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태리인들은 미국인들이 커피 맛을 모른다고 여긴 겁니다. 왜 우리도 국에다 물을 타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거죠. 대부분 인정하기 싫어하겠지만 아메리카노로 커피 맛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물을 탔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린내 나는 국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비린내를 없앨 수가 없듯이 원두도 아무리 물을 타도 나쁜 맛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싸구려 원두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좋은 맛은 잘 못 느껴도 나쁜 맛은 없어지질 않으니까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1kg에 15,000원 이하로 하는 원두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가를 제외한 보통의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두 가격이 1kg에 25,000원 전후로 하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개인 카페는 18,000원 전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의 것을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바리스타 교육은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배워두시길 권합니다. 학원도 좋고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우셔도 됩니다. 창업이 목적이니까 자격증은 따로 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덕분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은 이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커피 이론책 한 권 읽기. 둘째, 바리스타 학원 가서 로스팅 기본과 에스프레소 추출 배우기. 셋째, 카페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하기.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바리스타 학원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장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아메리카노는 어느 집이나 보여지는 것으로는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잔을 바꾸거나 기껏 쿠키 같은 다과를 주는 정도죠. 이런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프랜차이즈 25,000원 수준에 상당하는 18,000원짜리 원두를 쓰신다고 하면 아메리카노의 기본은 갖추신 겁니다.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더 이상 아메리카노의 가격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메리카노의 기본을 갖추셨다면 이제 메뉴 카테고리를 짜야 합니다. 보통 카페의 카테고리는 7가지 정도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이걸 덕분이네는 기본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1. 커피. 2. 라떼. 3. 티. 4. 프라푸치노. 5. 스무디. 6. 에이드. 7. 주스. 이 기본 카테고리의 특성과 거기에 속하는 음료들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덕분이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다음 카테고리입니다. 덕분이네는 이것을 스페셜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음료나 상장 메뉴들을 모아놓은 카테고리죠. 수제 밀크티인 블랙로얄 밀크티나 유자와 레몬을 블렌딩한 유자 레몬 블렌드, 딸기 요거트 파르페,
티라미스 스무어 라떼 이러한 메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내 카페만의 오리지널 음료인 겁니다. 이 스페셜 카테고리 안에 내 카페를 대표할 시그니처 음료도 있게 됩니다.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료를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시그니처라고 부르십시오. 딱 하나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를 잘 찍어서 온라인 마케팅에 쓰는 겁니다. 온라인상의 내 카페의 대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카페 와이키키 하면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가 떠오르고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 하면 카페 와이키키가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시그니처와 관련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해놓았으니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카노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의 가치를 높여서 아메리카노도 덩달아 가치가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각각의 기본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비싸다고 널리 알려진 음료 하나씩을 고르십시오. 덕분이네는 이 음료를 보디가드 메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주인공 메뉴는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이렇게 고른 보디가드 메뉴의 가성비를 높이는 겁니다. 흔히들 값을 싸게 하는 것이 가성비를 높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덤핑과 가성비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가성비는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아, 연애할 때도 졸졸 쫓아다닌다고 꼬셔집니까? 비싸게 굴어야 땡겨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한 상술에 의지하지 말고 가치, 즉 퀄리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카테고리인 커피 카테고리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카페 모카일 것입니다. 이 카페 모카의 스타벅스 가격이 5,100원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성비로 만드는 겁니다. 초콜릿 소스도 카카오 함량이 높은 걸로 쓰고 시럽도 풍미가 강한 걸로 추가로 넣고 생크림도 풍성하게 하고 토핑도 100% 카카오 초콜릿으로 해줍니다. 원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차피 아메리카노가 가장 많이 팔리고 우리는 거기서 큰 마진을 가져올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페 모카라는 이름 앞에 내 카페의 스토리텔링에 맞는 형용사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카페 와이키키의 경우라면 카페 모카 온 더 비치쯤 되겠죠. 가격은 살짝 비싸게 5,300원으로 책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라떼 카테고리에는 비치 삼바 말차 라떼, 스무디 카테고리에는 스무디 언더 더 씨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7개 카테고리 모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메뉴 보드가 3칸으로 나눠져 있으면 3개, 4칸으로 나눠져 있으면 4개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메뉴 보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료 앞에 베스트나 히트라는 마크를 붙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메뉴들만을 모아서 POP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카테고리에서 3개, 스페셜 카테고리에서 3개, 그리고 시그니처 하나, 이렇게 총 7개의 오리지널 음료를 갖게 됐습니다. 주인공 메뉴인 아메리카노의 가치를 높이는 네 번째 방법은 용기를 바꿔라입니다. 원래 귀한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디가드 메뉴 7개는 내 카페를 대표하는 음료들입니다. 내용물이 값지니 용기도 값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뉴들을 위한 특별한 용기를 준비하십시오. 덕분인의 마인드 6편 창업비용 편에서 전사인쇄 말씀드렸었죠? 이 용기들에도 전사인쇄, 즉 로고를 인쇄하세요. 전부 다 비싼 용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보디가드 메뉴 7개만 비싼 용기를 쓰라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원래 같은 재료라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테면 유자청과 레몬, 시럽과 물을 적정 비율로 섞어서 하루 동안 냉장 숙성을 시켜놓으면 맛있는 것은 당연하고 청량감에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스페셜 카테고리에 유자 레몬 블렌드라고 넣으면 되겠죠. 아싸몽차에 각종 향신료를 넣고 우유와 시럽을 섞으면 특별한 맛이 나는 짜이라고 불리는 밀크티가 만들어 입니다. 이걸 역시 블랙밀크 크라운 로얄이라고 명명하고 스페셜 카테고리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색다른 조리법으로 음료를 만들면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특별한 레시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 7개의 보디가드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백종원 씨가 하는 새마을 식당에 가면 7분 김치찌개 먹는 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료를 먹는 법을 음답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답법을 개발하라는 뜻입니다. 반자동 핸드드립 기기를 이용해서 손님들이 눈앞에서 직접 커피가 추출되는 모습을 보게끔 만들고 마실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마시라고 한다든지 홍차를 직접 포트에 티코지를 씌워서 모래시계와 함께 손님께 드리고 모래가 다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마시라고 한다든지 이런 퍼포먼스가 가미된 음답법을 개발해서 7개
7개의 보디가드 음료에 장착하면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상 메뉴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총 7개의 기본 카테고리와 1개의 스페셜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메뉴보드는 3개의 섹션으로 구분지었습니다. 각 섹션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베스트나 히트 메뉴를 두었고 스페셜 카테고리의 음료는 총 4개로 그중 하나가 시그니처 메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판을 구성하시고 7개의 보디가드 메뉴를 부각시키는 포스터와 POP물을 10개 종류 정도 준비하시면 성공적으로 메뉴 구성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가격도 맛이다. 2. 가격은 가치가 결정한다. 3. 그래서 많이 팔리는 아메리카노의 가치를 높여야 성공한다. 4. 먼저 18,000원의 원두와 교육으로 아메리카노의 기본을 지키자. 5. 내 카페에만 있는 스페셜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6. 총 7개의 보디가드 메뉴를 만들고 이름에 스토리를 입혀라. 7. 보디가드 메뉴의 용기는 귀한 걸로 준비하자. 8. 조리법을 바꿔서 깊이 있는 맛을 내자. 9. 마시는 법을 연구해서 손님에게 재미를 주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직접 해보니까 구독이 정말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덕분인의 마인드 7편 메뉴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8편은 마케팅편이니까요. 그 영상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유튜버 덕분인입니다. 오늘은 덕분인의 마인드 시리즈 8편 마케팅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점포를 구하고 컨셉을 잡고 스토리텔링을 짜고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를 사고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손님을 오게 할까요? 그것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하지 않거나 실패하면 내 카페의 운명도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내 카페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카페 창업의 종결자인 거죠.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마케팅하면 내 카페를 홍보하고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마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나 파워블로거한테 내 카페를 홍보해달라고 돈을 줍니다. 하지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느껴져도 내 카페 글이 검색의 상위에 링크되어 있을 때만 잠깐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로 돌아옵니다. 이마저도 돈이 좀 있을 때 얘기지 매출이 안 나와서 한 푼이 아쉬울 때는 맡기지도 못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홍보가 절실한 건데 오히려 더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장사가 잘 돼서 돈이 좀 있을 때는 또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쉬움에 상대적으로 돈이 좀 적게 드는 현수막이나 전단 홍보를 해보지만 매출은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마케팅 회사나 파워블로거 입장에서는 정형화된 패턴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카페에 대해서 뭘 좀 제대로 알아야 차별성도 찾고 전략도 짜고 하는 건데 알턱이 있나요? 100만원, 200만원이 마케팅을 맡기는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흔히 있는 적은 금액의 수주일 뿐입니다. 당연히 분석,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황이 이러하니까 온라인상에는 비슷비슷한 홍보성 글들이 널려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 대중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우리 카페에 대해 변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된 방법은 대부분 잘 모르거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요즘은 미술관에 가도 미술 작품보다는 그 미술 작품을 보는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죠. 근사한 인테리어로 카페를 만들어놔도 그곳에 가는 요즘 사람들은 그 카페가 아니라 그 카페를 갔다 온 내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비싸게 해서 차려놔도 주변에 내 카페보다 더 근사한 카페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예전엔 근처에 카페가 생기면 한두 달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스스로 인싸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카페라는 하드웨어는 요즘의 손님들에게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배경일 뿐이지 자신의 감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내 카페를 매개체로 감성을 공유하고 소통할까요? 아까 그 미술관에서 화가를 만났다고 해보죠. 요즘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통을 시작할 겁니다. 화가가 유명하니까요. 그 유명하다는 것이 세상이 다 아는 유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는 세계 안에서 유명한 인싸면 되는 겁니다. B급의 감성일 수도 있고 초현실의 분야일 수도 있겠죠. 그 화가가 모레 2시에 또 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하시죠? 그렇습니다. 내 카페가 아니라 내가 유명해져야 합니다. 나를 마케팅하고 나를 홍보해야 합니다. 내가 유명해지면 덩달아 내 카페도 유명해집니다. 인싸가 되기를 원하고 인싸와 친해지기를 원하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인싸가 되면 저절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덕분이네 또 엉뚱한 소리 한다.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어떻게 유명해져? 연예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 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1인 미디어, 1인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나라는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일은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케팅 회사가 만들어줄 수도 없고 파워블로거가 도와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마케팅은 사장이 직접 해야 하는 시대고 마케팅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결심과 노력, 열정이 필요하죠. 1인 브랜드 마케팅, 우린 이걸 해야 합니다. 처음에 막막한 것 같아도 막상 부딪혀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고 어렵다면 유튜브를 비롯한 이러한 플랫폼들이 이만큼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낯설어서 지레 겁먹는 것뿐입니다. 1인 브랜드 마케팅의 도구, 즉 플랫폼으로 덕분인에는 세 가지를 추천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유튜브입니다. 덕분인에는 유튜브가 현존하는 최고의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진 유튜브를 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딴 동네 얘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물론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영상을 찍어보면 그 방법이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에 놀라실 겁니다. 결국은 영상 내용만 중요해지고 그 나머지는 쉽고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덕분인에도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 내 얼굴을 노출시킨다는 것도 어지간한 결심으로는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여러분께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찍어서 올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구독자 100명이 되었고 그로부터 열흘 만에 구독자 500명이 넘었습니다. 덕분인의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 첫 영상과 지금의 영상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 카메라는 스마트폰 갤럭시 S9입니다. 힙 마이크 15,000원, 삼각대 2만원짜리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명기기 없이 밖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초창기 영상들이 대부분 밖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똑같이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카페 창업에 있어 마케팅의 효과를 100이라고 봤을 때 유튜브는 100점 만점을 넘어섭니다. 덕분인에는 블로그는 50점, 인스타그램은 20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카페 창업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덕분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카페 창업을 결심한 순간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해 두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블로그의 위력은 대단했죠. 내 카페의 홍보 글들이 네이버 검색에 상위 노출되기만 하면 바로 매출이 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파워블로거들이 갑질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요즘은 유튜브에 밀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강력한 마케팅 툴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영상이라면 블로그는 글입니다. 도저히 카메라 앞에는 서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차선책으로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글자 수는 2000자를 넘겨야 하고 이미지는 10장 이상 넣어야 하고 이러저러한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이미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블로그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 카페를 소개하더라도 소개하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그니처 메뉴를 소개한다면 만드는 법, 데코레이션, 맛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이 메뉴를 만든 동기는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애정하는지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의 에피소드 같은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내 카페, 내 메뉴가 아니라 나를 홍보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진 잘 찍어서 올리고 임팩트 있는 글을 써주면 됩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자주 올려야 합니다. 역시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자주 등장해야 되겠죠? 인스타그램은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말로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아무튼 SNS의 본래 목적성에 충실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팔로워들과 공감과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고 신뢰를 얻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마파를 통해 팔로워를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진정한 나의 팬이 중요한 겁니다. 진심 어린 소통만이 진정한 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오픈에 임박해서야 마케팅을 준비합니다. 마케팅의 효과는 2, 3개월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셔서 이런 실수들을 하곤 합니다. 보통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마케팅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매출이 반짝할 뿐 그때뿐이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반짝하는 매출도 지불한 마케팅비를 생각하면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카페 창업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인 브랜드 마케팅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 카페의 브랜드 네임을 정하는 과정도 소개하고 공사하는 모습, 기계 설치하는 모습, 첫 에스프레소 샷을 뽑는 모습 등등 카페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콘텐츠의 소재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한두 달을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다 보면 오픈할 즈음에는 반응이 옵니다.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구독자나 이웃, 팔로워가 내 카페의 예비 손님인 겁니다. 따로 내 카페의 회원 명단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픈 이벤트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돈 들이지 않고 나의 노력만으로 이런 성과를 내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조수단으로 내 카페를 알리는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많이들 하시는 오프라인 마케팅에는 현수막과 전단 홍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 브랜드 마케팅과 연계되었을 때 비로소 시너지가 상승하고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다는 현수막을 의미합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현수막이란 거죠. 한 달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달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서브 마케팅이란 인식을 가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전단은 보통 1 플러스 1이나 할인된 가격을 넣어서 홍보를 하는데 덕분인에는 이런 것들을 절대 비추합니다. 첫째는 인쇄비, 나눠주는 인건비, 할인 원가 등을 감안해보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기존의 손님과 전단을 받고 오는 손님과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별을 막으려고 기존 손님에게도 할인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가격 인하를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건드리지 않는 이벤트 전단 홍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단이라기보단 카드나 쿠폰 형태의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가격이 아니라 행위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짜도록 합니다. 일테면 받으신 카드를 들고 매장에 커플끼리 오시면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즉석 사진을 찍어준다는 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마케팅은 매출을 높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카페의 스토리텔링을 알리고 1인 브랜드 마케팅을 서포팅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것도 역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페이스북 마케팅입니다.
페이스북 광고의 특징은 타겟 지형이나 연령층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카페가 있는 동네에만 광고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광고비도 아주 저렴해집니다.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이벤트를 결합시킨 광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인스타나 페북에 우리가 제공해준 카페의 사진과 함께 친구야 커피 마시러 가자 라는 포스팅을 올리면 음료를 한 잔 선물해주는 식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내 카페의 존재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 방식은 유튜브도 똑같은데요.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페이스북이 아닌 유튜브에 직접 광고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그 시너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이는 반대로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생각과 관점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마케팅 역시도 관점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점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1인 브랜드 마케팅에 도전하십시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성실함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천편일률적인 마케팅의 홍수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눈에 띄지 못한다. 관점을 바꾸자. 2. 그래서 내 카페가 아닌 나를 마케팅하고 홍보해야 한다. 내가 유명해져야 한다. 3. 이것을 1인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4. 1인 브랜드 마케팅에는 세 가지 플랫폼이 있고 그것은 유튜브와 블로그 그리고 SNS인 인스타그램이다. 5. 이 중에서 덕분인에는 유튜브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6. 마케팅의 효과는 2-3개월 뒤에 나타난다. 그래서 카페 창업을 결심함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7. 오프라인 마케팅에는 현수막과 전단이 있다. 둘 다 효과가 없으니 보조수단쯤으로 생각하자. 8. 단기간의 매출 상승을 원하면 페이스북 마케팅을 이용하자. 이제 인테리어에서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픈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끔 내가 사는 주변에 오픈하는 가게가 생겨서 가보면 손님들도 많고 주인과 직원은 정신없이 분주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픈빨이라고 하죠. 처음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니 당연히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어색하고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상황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장이 지인들까지 잔뜩 불러보세요.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경력이 많은 베테랑도 소화하기 힘든 숫자의 손님들이 오고 그걸 또 베테랑도 아닌 초보 사장과 직원들이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손님은 오픈 날이라고 해서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오픈 날이니까 서비스라도 하나 더 주고 더 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날이니까 손님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인 거죠. 그래서 오픈이 아니라 가오픈을 해야 합니다. 가오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가오픈할 바에는 오픈하지 말고 준비를 더하고 완벽해졌을 때 오픈해야 한다. 가오픈에서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프로가 아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가오픈 기간을 길게 잡아서 손발이 완벽히 맞았을 때 그때 오픈해야 한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16년 동안 쉼없이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해본 덕분인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님 없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막상 손님을 대면하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건 마치 권투 선수가 샌드백만 두드리다가 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전은 연습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장과 직원이 각각 다른 매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더라도 다른 컨셉에 다른 환경의 매장에서 새로운 손님을 상대로 손발을 맞추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다고 손님에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영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덕분인애가 말하는 가오픈은 손님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가오픈 방법은 영업시간을 줄여서 오픈하는 겁니다. 손님이 많이 오는 피크타임은 빼고 한가한 시간대만 영업을 하는 거죠. 12시부터 2시까지가 피크타임이면 3시부터 9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겁니다. 손님이 많지 않으면 손님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래서 실수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처음 오신 손님이 만족하고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대부분의 실수는 손님이 많으면 과부하가 걸려서 생기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가오픈이라는 미명 아래 영업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오픈하는 겁니다. 초기에 오시는 분들을 잘 잡아야 합니다. 덕분인의 경험상 그들은 단골이 될 확률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주변에 센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오픈 기간에 내 카페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증거니까요. 이렇게 초창기 손님이 중요한지 알았다면 오픈날 지인들을 부를 생각은 절대 안 하시겠죠? 또 하나의 가오픈 방법은 테이블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영업시간은 오픈때와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로 정하되 테이블 수를 반으로 줄여서 손님에게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테이크아웃형 매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매장형 카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운송료를 두 번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감내하셔야 합니다. 물론 의탁자만을 따로 보관할 장소를 갖고 계시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가오픈은 손님에게 잘못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님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적게 받게 되고 매출은 줄게 되지만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2, 3개월 후에는 훨씬 많은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나중을 위해 지금 당장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실을 기하고 내 카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오픈을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가오픈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오픈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가오픈 기간 중에도 오픈 기간과 똑같이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영업시간이 3시부터 9시라고 2시에 나와서 10시에 퇴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식 영업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라면 가오픈 기간 중에도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오픈 기간에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 시간을 수시로 미팅을 하고 의논을 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가게가 빨리 안정되는 것입니다. 안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가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을 자리를 잡았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자영업이란 게 매출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자리를 잡게 되면 꾸준하게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오픈 기간은 내 카페가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가게가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하면 준비했던 모든 것은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도, 기계 선택에 대한 고민도, 인기를 끌 것 같았던 메뉴도 모두 잊혀지고 장사 하나만 남게 됩니다. 즉 준비할 때나 초보지 오픈하면 바로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라고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아마추어가 오늘 바로 프로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오픈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오픈은 아마추어 마인드에서 프로의 마인드로 나 자신을 체인지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오픈해서 우왕좌왕 실망만 주지 말고 가오픈하자. 2. 가오픈은 숫자를 줄여서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3. 영업시간을 줄이는 가오픈을 하자. 4. 테이블을 반만 놓는 가오픈을 하자. 5. 가오픈 기간에 문제점을 찾고 보완해서 프로가 되도록 하자.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